네, 안녕하십니까. 정홍 부장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이죠? 예, 네, 시간이 벌써 8시 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멘토링, 네, 이야기는 뭐, 남들도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제가 하면 특별해지는 얘기들이죠. 삼성과 현대의 리더십의 차이는 뭐냐? 요즘에 보면 유튜브 내용 자꾸 얘기하지만 좀 얇아요. 그냥 어디 나무 위키에 있는 것만 읽어주고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종이 안 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선 진리가 안 나오지 않아. 자, 삼성하고 현대의 리더십은 뭐냐? 라고 하면 이제 보통 뭐 아버지들, 부모들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 삼성은 뭔가 깔끔하고, 응? 뭔가 정확하고 관리의 삼성. 응? 현대는 우직하고, 응? 뭔가 좀 뚝심 있고, 응? 이런 어떤 현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또 실제로 또 이제 그 관련해서 많이 이제 비교를 했어요. 뭐 우리나라 KBS나 뭐 어떤 방송사 이런 데서도 뭐 무슨 기획 이래가지고 뭐 이래요 기획 이래서 뭐 삼성과 현대. 이병철과 정주영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비교를 했단 말이지. 뭐 얘기는 이제 결국 한 놈은 한 사람은 도시 사람, 한 사람은 촌놈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는 다 누구나 아는 얘기고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 그거야. 이걸 이제 사회를 살다 보고 회사를 다니고 오랫동안 한 50이 되다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돈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뭔가 성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돼요. 예.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책에 나온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된 나이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뭐 임원으로 오래 있거나 또 오래 하거나. 그래서 삼성. 그럼 삼성은 어떤 리더십이고 현대는 어떤 리더십일까? 이걸 제가 좀 그냥 아주 좀 감있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삼성은 말이에요. 이런 겁니다. 지금 삼성이, 삼성 반도체가 아니었다 그러면은, 그리고 삼성 갤럭시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현대를 이길 수 있었을까? 예. 아마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정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현대 같은 경우는 뭐, 현대 중공업이나 현대 자동차가 있었으면, 뭐, 없었으면 삼성하고 택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예 뭐, 대기업도 안 됐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무슨 말씀이냐면 두 기업이 바라보는 행동 양식이 틀린 거야. 자기가 돈 되게 하는 성과를 내는. 그러니까 삼성은 결과에 있어서 이 과정은 매우 철두철미하고 치밀하게 가져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작동을 할 때 기계가 내가 뭘 넣으면 1을 넣으면 이건 반드시 2가 되는 기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인풋을 내가 100을 넣으면 200이 되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그런 기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리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은 내가 예를 들면 100을 넣으면 1을 넣으면 2가 되지만 내가 1000을 넣으면 얼마가 돼? 2000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공정 과정을 가져갈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매니지먼트 과정을 먼저 만들어 놔야 된다. 이게 이제 삼성인 거지. 그래야지 이제 내가 만약에 선점해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를 떠나서 내가 반도체를 하기로 했어. 또는 뭐 갤럭시를 만들어서 애플폰이 나왔지만 내가 안드로이드를 먼저 해가지고 애플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묵사발이 나지는 않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 삼성에 가서 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이걸 시작을 하면 최소한 이 공정 과정에 의해서 1등은 못해도 2등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병철 회장 정도가 생각하는 삼성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건희 회장은 아니다. 2등도 필요 없다. 1등이어야 된다. 이걸 이제 한번 업계들 한 것이 바로 이제 93년도 선언이었죠. 예. 예,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그러나요? 그때 예, 다 모아가지고
야, 지금까지 우리 선대회장은 탑티어, 그러니까 1, 2등 정도를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야, 1등으로 할 거야. 무조건 세계 1등이야. 뭐 로컬 1등 필요 없고 무조건 세계 1등이어야 돼. 이때 한번 지른 거죠. 그 얘기를 지른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이 지금 매니지먼트의 어떤 눈높이라든지 그리고 완성도의 눈높이를 1, 2등이 아니라 1 or 2가 아니라, 그러니까 1 or 2가 아니라 무조건 1등, just 1등이 되는 것으로 마인셋을 고쳐라, 눈높이의 마인셋을 고쳐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삼성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의 관리 리더십은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한마디로 매니지먼트에 대한 것이 되게 중요한 거지. 매니지먼트의 신뢰. 그래야 내가 뭐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만을 넣든 간에 나올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그러면 이 매니지먼트의 신뢰 수준이 옛날에는 2등 정도까지 신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1등 정도의 신뢰 수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뭘 만드는 거냐면 머신을 만드는 거야. 머신. 뭔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머신을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야. 거푸집 말하자면. 뭔가를 우리가 뭔가 숟가락 하나를 만들 때 숟가락을 이렇게 때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거푸집을 만들어서 샘물을 넣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거푸집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삼성의 관리라고 해요. 그러면 현대는 뭐냐? 현대는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돈 벌자는 얘기고 성공하자는 얘기인데, 현대는 뭐냐면 변수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 오케이. 삼성은 뭐냐면 변수를 최소한 줄이자는 거야. 자기들이 결과를 내는 어떤 과정에서 변수가 없어야 돼. 이 변수는 나는 용납 못해. 이건데 현대는 뭐냐면, 야, 인간 사는데 변수가 한둘이야? 응? 다 변수지?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믿어 그걸? 그거 안 되면 어떡해? 갤럭시 하려다가 만약에 안 되면 개박살나고 어떡할 거야 그거? 그런 거나 못해. 그렇게 도약해서 뭐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이거야. 내가 운전을 요만큼만 돌려도 딱 이 가는 차를 만들어서 내가 F1에서 우승하겠다. 똑같이 F1에서 우승하기로 했는데 삼성은 머신에다가 상당한 공을 들이는 거고, 현대는 뭐냐면, 야, 내가 이 차를 어떻게 믿어? 이 차가 내가 이만큼 갔을 때 이리 갈 저리 갈 때 어떻게 알아? 난 차에 사람을 믿게. 그리고 뭘 믿어? 차라리 환경을 믿을래. 한마디로 얘기하면 1등을 할 수 있는 환경, 1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나 1등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을 믿지, 나는 기계는 못 믿어. 매니지먼트는 믿을 수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를 못 하는 거야. 얘가 가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제 차, 3차, 4차의 리트라이얼, 제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그런 인간,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인간이 중요한 거지. 너 한 번 실수할 수 있어. 두 번 괜찮아. 세 번, 인간은 다 실수해. 나도 실수해. 하지만 포기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실현이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데 그게 포기는 없다는 얘기야. 뭐냐면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포기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현, 막 힘들고 어려운 게 실패는 없다는 거 보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트라이얼. 또 해. 또 해봐. 또 해봐. 이 얘기야. 대신 돈 안 드리고 해봐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힘을 믿고 환경, 야,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다른 데 가서 좀 해. 이 얘기야. 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그러니까 될 만한 곳을 찾으라는 거지. 네가 그렇게 리타이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될 만한 곳. 근데 그 될 만한 곳이 어떠냐.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를 해도 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보면 약간 첨단의 곳은 아니겠지. 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단판 승부에 끝나는 어떤 그런 판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진검승부 이런 것처럼 하는 그런 판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실수를 해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그런 판. 그런 판에서 현대는 결국은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눈높인 거야. 그리고 눈의 방향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는 자동차. 예. 그러니까 조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규모가 크고, 좀 실수를 해도 뭐 그 큰 배에서 뭔좀 실수를 해도 또 고치면 되잖아. 그리고 공정기간이 좀 긴 거, 자동차도 그렇지만 규모가 큰 거, 그리고 내가 굳이 미국에 수출 안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딴 데 수출할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인간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임기응변을 통해서
여기 만약 예를 들면 가다가 막 사고가 나가지고 배가 다 무너졌어. 그러면 딴 데 가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뭐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켓과 어떤 그런 환경을 자꾸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현대입니다. 근데 삼성은 뭐냐면 처음부터 말하자면 중간 과정, 예, 그러니까 이 머신 자체의 어떤 핵심이 가장 중요시하고, 대신 여기서 뭐가 하나 들어가냐면 결정적으로 이 선택하는 이 경영자의 탁월한 능력을 일단은 믿는 거야. 내가 일단 제대로 선택해야 돼. 이건 누구한테도 맡길 수 없어. 내가 반도체를 할 것이든 갤럭시를 할 것이든 그건 내 결정이야. 근데 그 결정은 오롯이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주영 같은 사람들은 어떤 업종을 선택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변 사람들 얘기 많이 듣겠지.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인건비가 싼 노동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자동차나 또는 뭐 이렇게 뭘 만드는 것 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내가 굳이 그걸 가지고 엄청난 뭐 예지력을 발휘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납득이 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삼성이 반도체라거나 갤럭시를 선택할 때는 그건 납득이 가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선택의 문제야, 이거. 이거야말로. 이거는 삼성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그거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 근데 그거에 여지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을 때 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의 어떤 그 리더십의 방향은 뭐냐면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리스크가 상당히 커. 예. 근데 현대는 리스크를 계속 줄여나가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지, 현대가 되게 리스크를 막 지르고 관리는 삼성은 관리의 삼성이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현대가 리스크를 크게 잡는 거 아니냐. 뭐 500원짜리 들고 가가지고 막 뭐 영국과 바클레이 은행 가가지고 돈 빌리고 이게 리스크 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어차피 정주영은 영국을 갈 때 이게 될 줄 알았어. 왜? 어차피 영국 입장에서는 싸게 영국 그 그리스 선주가 배를 발주할 때 제일 싸게 내놓을 건데 뭐가 문제야? 걔가 뭐 백사장에서 배를 만들든 뭘 어디서 만들든 결국은 네가 남들이 예를 들면 1억 불에 만들겠다는 거를 5천만 달러에 만들겠다고 하면 당연히 여기다가 발주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돈을 싸게 배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나한테 배를 산다고 하겠지. 그것도 누가 지급보증을 해줘? 나라가 지급보증을 해줘? 박정희가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는데 그럼 500원짜리 뭐 동전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에서 아무것도 안 들고 갔어도 이 얘기는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어려운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답이 뻔하게 나와 있는 일을 한 게 바로 정주영입니다. 예. 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일을 한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의 노력. 예. 뭐 그거 뭐 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밤새도록 일을 해야 되고 뭐 현대건설 경부고속도로 지을 때도 뭐 밤낮으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삼성은 뭐냐면, 이건 우리가 갤럭시를 만든다거나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를 좀 벗어나는 거야. 예, 왜? 이게 운이 좀 맞아야 돼. 운이. 이건 운이 맞아야 되고, 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한 거지.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투자. 아. 그 투자의 결정은 오롯이 누가 한다? CEO가 한다. 예, 리더가 한다. 그러니까 삼성의 경영 방식은 중간 과정. 그러니까 나는 이 리스크를 걸 테니까 중간 과정에 있는 이 머신, 이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1초에 0.1mm의 오차도 없이 행동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야. 삼성의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대신 날 따라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도 내가 지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삼성과 현대는 사실 이게 회사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 사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리더십이.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어떤 투자나 큰 투자나 그리고 나 자신을 사실 좀 못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이 현대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 아, 내가 무슨 갤럭시가 될지 알고 반도체가 우리가 성공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내가 그 천문학적인 돈을 써. 그래야 그 사람들은 현대 방식으로 하겠지. 근데 반대로 야 그거 뭐 배 팔고 뭐 해서 그거 언제 돈 모아.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우리 머신을 우리 관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확실하게 교육시켜서 정말 내가 1mm만 움직이면 1mm가 움직이게끔 내가 할 수 있어. 다만 결정은 내가 했을 때
과연 이게 딱 홀컵에 들어가게끔만 하는 나의 결정이 필요하고 퍼팅이 필요해. 근데 난 그게 자신 있어. 왜?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얀 거탑에 나오는 김영민 같은 사람은 삼성의 관리 방식이지. 나만 믿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다 딱 할 테니까 너는 내 맘을 따라. 삼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독선적인 관리 방식이에요. 상당히 독선적인 관리 방식이지. 내 말이 맞으니까 들어. 대신 내가 마음껏 보상해 줄 테니까 이런 개념인 거야. 현대는 뭐냐면 CEO가 내 판단을 못 믿는 거야. 한마디로 못 믿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말을 듣는 거지. 그러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또 트라이얼도 많아지면서 사실 상당히 어쩌면 그 시행착오의 시간들 많은 거지. 대신 뭐다? 큰 커스트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큰 뭐 손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지. 네, 그 정도의 어떤 해지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성과 현대의 관리 방식은 바로 이 리스크를 어떤 주점에다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리스크를 선택의 기준부터 두는 건 두고 대신 공정 과정에서는 리스크를 두지 않는다는 게 바로 삼성이고 현대는 선택할 때는 리스크를 안 두겠다 이거야. 대신 과정에서는 리스크를 받아내겠다. 뭐 중간에 뭐 좀 실수해도 되고 뭐 중간에 뭐 술 마시고 안 나와도 돼. 옛날 현대 그랬어요. 직원들이 술 마시고 다음날 안 나오고 그래도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음부터 잘 나와 뭐 이러는데 삼성이 그랬으면 바로 잘리는 거야. 왜?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딱 100원 내면 200원 나오게끔 딱 관리 머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막 술 마시고 안 나와버려 이런 걸 용인할 수가 없는 거지. 걔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리스크를 인정하는 것이 현대고 선택에 있어서 리스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삼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빨라. 네, 그게 바로 현직 기업 임원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삼성과 현대의 개념입니다.